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로그가 도입된 배경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는 17세기 초에 큰 수의 계산이 많이 이용됨으로 해서 아주 자릿수가 큰 수들의 계산을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귀족인 존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로그의 계산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곱을 합으로 바꾸는 계산이 있긴 하였었는데요. 그것도 많이 복잡해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고 연구하던 차에 네이피어는 그 지수의 계산을 보면서 로그를 고안해내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2를 3번 곱하면 그것을 2의 세제곱이라고 3승이라고 간단하게 나타내죠. 또 예를 들어서 2의 3승과 2의 4승을 곱했을 때는 이것은 2를 3번 곱한 것이고, 이것은 2를 4번 곱한 것이죠. 결국에 2를 3번 곱한 것과 4번 곱한 것을 곱하면 2를 7번 곱한 게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2의 7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만 보면은 2의 그3 더하기 4를 한 것이 2의 7승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전체 계산은 이렇게 곱셈으로 되어 있는데 지수만 보면은 이게 더하기로 되어 있는 곱셈을 더하기로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로는 나누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2의 5승에다가 2의 2승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면 2를 5번 곱한 것에서 2를 2번 곱한 것을 나눈 것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약분이 되면서 결국에 2를 3번 곱한 게 남게 됩니다. 이걸 2의 세제곱, 2의 3승이라고 쓸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요 지수만을 봤을 때 밑이 똑같기 때문에 밑을 하나로 쓰고 지수만을 봤을 때는 5에다가 2를 뺀 것이 2의 3승이 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전체적인 계산은 나누기로 되어 있는데 지수만 보면 여기 빼기로 되어 있죠. 나누기를 빼기로 바꿔서 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이피어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4.83과 7.64를 곱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4.83과 7.64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냈어요. 지수의 형태로 바꾼 거죠. 그 4.83은 계산하면은 10에 0.6839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7.64는 또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10에 0.8831승이 된다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지수와 0.6839와 또 0.8831을 더하면 되겠죠. 곱하기가 지금 더하기 계산으로 바뀐 거죠. 지수로 형태를 바꿈으로 해서 곱하기 계산이 더하기 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면은 자, 0.6839 더하기 0.8831은 1.5670이 되겠죠. 이것은 다시 지수 법칙에서 10의 1승에다가 10의 0.5670승을 곱한 것이 됩니다. 그럼 10의 1승이라는 것은 결국 10이고요. 10의 0.5670승은 계산하면은 이것은 3.69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3.69가 됐고요. 이것은 결국에 답이 36.9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이피어는 이 4.83을 10.6839승 그다음에 7.64를 이렇게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서 곱하기를 더하기로 계산하는 이런 계산 방법에 착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그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이피어는 이 논문을 1614년에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그 논문을 발표했을 때도 이 원리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유일하게 이해했던 사람이 잉글랜드의 수학자 헨리 브릭스라는 수학자가 이 로그에 대한 본질을 파악해서 연락을 하고 두 사람은 이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해서 이제 헨리 브릭스의 도움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밑을 10으로 하진 않았지만 헨리 브릭스의 도움으로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로그표를 만드는 데는 장장 20년이 걸려서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표를 그러니까 10의 4.83이 10의 0. 뭐몇 승이 되고 뭐 이런 숫자들이 10의 몇 승이 된다는 거또 3.69가 또 10의 몇 승이 된다 이런 거는 로그표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로그를 하면서는 우리들은 뭐 전혀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이런 원리만 알아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로그를 계산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